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여행의 초석을 이룬 저 미대 여행사는 신화 속 시칠리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항상 즐겁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미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네, 국내 6대 일간지로 꼽히는 LA타임스가 중국계 외과의사 출신의 억만장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자매가 말다툼 끝에 서로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5살 난 어린 자녀 앞에서 사건을 벌여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글렌데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게임 장애로 불리는 게임 중독 현상이 정신건강 장애로 분류되면서 게임 중독을 보이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50대가 되면서 췌장암 초기 증세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됩니다.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꽃피는 이 봄에 내 얼굴도 화사하게 피어났으면.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대세일 업투 40%까지 와우! 주름 없는 투명한 피부, 맑고 깨끗한 얼굴, 특허공법 셀리온으로 10년 젊어지세요. 나도 이참에 피부미인 좀 돼보자.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대세일 놓치지 마세요. 피부가 셀리온. 미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미래국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를 분리수용한다는 트럼프 정책을 두고 논란마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반이민 강경책에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물론이고 로라 부시 그리고 미셸 오바마 등 영부인들까지 나섰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였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미래국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 지침을 비판했습니다. 법률 준수도 필요하지만 남편이 가슴으로 통치해야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의 하나였던 2차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마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다 붙잡힌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약 2,000명가량이 격리 수용되면서 워싱턴 정가도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한 미래국자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격리 정책 반대, 여기에 내일 저녁 다카 해결책을 포함해 새로운 타협 이민 개혁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타는 아우디 차량, 이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의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이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독일 검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독일 검찰은 아우디의 모회사인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아우디 역시 불법 제품을 판매해왔는지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사 슈타들러 회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일주일 만에 증거 은닉 혐의로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은 지난 2015년 9월 아우디의 모회사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디젤 차량 1,100만 대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독일 검찰은 이 아우디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조작 스캔들의 초점이 폭스바겐에서 아우디로 이동됐으며 현재 아우디 배기가스 조작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아우디 엔진 개발 부서장 한 명과 포르쉐 차량 임원 한 명 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약 20여 명이 추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에서는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넘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오사카 일대에서 1923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 58분경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로 무너지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무너진 담장에 깔려 80대 노인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만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오후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15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타버렸고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은 물론이고 지하철역까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고속철도와 전동차, 항공기 이출역까지 모두 멈춰서면서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오사카, 제일교포 4분의 1 정도인 1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강진으로 덮치면서 아직 한인교민들의 피해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2, 3일 안에 더 큰 흔들림을 동반한 추가 지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 또한 커집니다. 네, 국내에서 6대 일간지로 꼽히는 LA타임스가 중국계 외과 의사 출신인 억만장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올해 나이 65살의 패트릭 순시용, LA타임스와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 스페인어 일간 오이 등 3개 매체를 보유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인수 협상 끝에 인수대금 5억 달러를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순시용 회장은 가짜 뉴스와 싸우고 독립언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옥 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137년 역사상 처음으로 LA 도심에 있는 사옥은 엘세군도로 이전됩니다. 또한 1200명의 기자와 25개 해외 지국을 둔 LA타임스의 방대한 조직도 개편됩니다. 하지만 신문 편집에는 순시용이 직접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순시용 회장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 중국계 미국인으로 30대 외과 의사로 큰 성공을 거둔 뒤 제약회사와 IT회사 등을 설립한 뒤 두 회사를 총 91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이폰 쓰시는 한인분들 적지 않으신데요. 이 아이폰과 긴급전화 서비스 911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상황 시 911에 전화를 걸면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네, 애플은 위치 정보 기술을 개발한 래피드 SOS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말부터 위치 정보 자동 발신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합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 911에서 구조 등 대응 시간을 단축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통신사들도 현재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911 등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반경 범위가 매우 좁으며 심지어 우버 앱이나 구글 맵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전화 911 센터에 접수되는 긴급전화의 80%가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되는 것으로 휴대전화와 911 응급센터와의 위치정보 공유는 불가피한 상황.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그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 주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뉴저지 주인데요. 한 축제장에 두 명의 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열렸던 온라인 문화축제. 밤새워 이어지던 문화축제장에 어제 새벽 2시 45분경 두 명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어진 총성, 수많은 이들이 도주하면서 축제 현장은 아비규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2명의 부상자 가운데 17명이 총상을 입었고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13살 어린 소년은 사경을 헤매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범인은 모두 2명으로 32살의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총격 사살됐고 또 다른 23살의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사살된 범인은 갱 멤버로 알려졌으며 총상을 입고 체포된 또 다른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웃 간의 불화가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초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범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총기 여러 정이 현장에서 수거되면서 참혹했던 당시 현장을 보였습니다. 매년 주민 수천 여 명이 밤새 미술 작품과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축구 열기가 한참 뜨거웠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멕시코가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1차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멕시코에 인공지진이 관측될 정도로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한국팀은 스웨덴을 맞아 선전을 펼쳤지만 1대0으로 분패했습니다. 네, 멕시코와 강력한 우승후보 독일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을 때 멕시코 지역에 인공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발생 원인은 흥분에 날뛴 멕시코인들의 대규모 점프. 상황은 이곳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날뛰는 이 히스패닉들로 인해 어제 하루 남가주 곳곳에선 멕시코 국기를 매단 차량들이 거친 경적 소리가 이어졌고 심지어 도로에선 축포를 발사하는 위험한 상황도 펼쳐지는 등 도심지 곳곳에서 흥분한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해 과격 행위를 보였던 멕시코계 이민자 체포에 나서서야 진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이곳 LA 시간으로 5시 열렸던 한국과 스웨덴의 1차전 경기에서 한국이 1대0으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생활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의 한 이용자가 국내 천여 곳이 넘는 월마트 지점에서 환불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며칠 동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이용한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3살의 용의자 토마스 프루데이커는 지난 13일 애리조나주 유마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컴퓨터를 환불하려다 몇 개의 부품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한 직원에 의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프로데이커라는 이 남성은 18개월 동안 천여 곳이 넘는 월마트 매장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총 130만 달러 상당의 환불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프로데이커는 현재 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4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가정 불화가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두 자매가 말다툼 끝에 서로 칼로 찌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 두 자매가 5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 앞에서 사건을 벌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23살과 24살 된 자매가 각각 칼로 팔과 어깨 등의 사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두 자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에게 칼을 휘둘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과 함께 있었던 30대 남성을 수배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자매는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아동보호소로 넘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글렌데일 지역입니다. 이 글렌데일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하며 주민들이 밤잠을 설쳐야 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네, 글렌데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폭발로 몇몇 가구들의 창문이 파괴됐고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피난처로 긴급 피신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소방국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부품을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살 밖에 어린 장난꾸러기 아들의 실수로 그 부모가 13만 2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미주리주 캔사시티에 사는 한 부부가 5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 결혼식장. 여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잠시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어린 아들이 한 조형물 앞에 섭니다. 전시된 조형물을 갑자기 끼워안은 이 아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유리 재질의 조형물은 훼손됐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가까이 다가간 엄마. 사고 친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몇백 달러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던 이 조형물. 보험회사로부터 무려 13만 2천 달러를 변상하라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아들 엄마는 이런 고가의 조형물이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서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형물을 제작한 빌 라이언스는 2년이 걸렸던 작품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추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장애로 불리는 게임 중독 현상이 이제는 정신건강장애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게임장애는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로 인해 다른 활동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게임 중독 증상을 보여도 행동을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독 증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 등 개인 생활에까지 피해가 가며 수면 부족과 심지어 신체 활동 부족 등으로 신체적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징은 약물이나 도박 중독과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러한 게임 중독 현상을 정신건강장애로 분류하므로 앞으로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 게임장애가 현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게임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알맞는 도움까지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같은 증상을 정신건강장애로 분류한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에 대처하기 위해 게임에 중독된다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1차 진단이 호전을 보이면 게임장애는 2차 진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장애 증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50세 이후의 당뇨병은 췌장암 초기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립암연구소는 오늘 발간한 과학저널에서 당뇨나 췌장암 증세를 보이지 않던 50세 이상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 여성 5만 명 등을 지난 20년 동안 조사한 결과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인 50%는 3년 안에 당뇨병 진단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CLA 존슨암센터의 혈액학 종양학과 위장종양학부 교수 제브 웨인버그 의사는 만년에 발병한 이 당뇨병은 췌장암 발병의 초기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뇨병 발병 증가로 인해 국내 췌장암 발병률 또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웨인버그 의사는 특히나 이 당뇨병이 새로 발병한 환자들이 췌장암에 걸릴 위험에 대해 미리 검진을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웨인버그 의사는 국립암연구소의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 중 단 두 인종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인구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췌장암은 흔하게 발병하는 암은 아니지만 치사율이 높은 암 중의 하나로 생존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이 암 환자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곳 서부 지역, 특히 LA 지역은 천사의 도시답게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좋은 날씨에 좋은 공원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이미 전국 가장 규모가 큰 100여 개 도시에서 남가주 농비치 공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원 2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Trust for Public Land, 일명 TPL사가 선정한 것으로 공원 주변 반마일 반경 내 거주민들의 퍼센테이지와 도시내 중간 평균, 공원 크기 등을 고려한 이번 선정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소비도 함께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4년 만에 롱비치 지역 공원들이 21위에 처음으로 오르게 된 것도 도시정부가 레크레이션 장소까지 겸하는 공원을 위해 주민 한 명당 평균 208달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5달러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전국 100개 대도시 선정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원으로 21위에 오르게 된 롱비치 공원들. 이곳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들의 야외활동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애완견인들을 위한 시설까지 갖춰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오늘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정리한 신문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USA Today가 어떤 기사를 주요하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A 타임스입니다. 일면에는 현재 LA 한인타운대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숙자 쉘터 설치 문제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LA lawmakers face resistance to homeless plan. LA시 의원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12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 의원 마이크 본인이 LA의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을 수용할 노숙자 쉘터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베니스 주민들은 더 많은 노숙자들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불러올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LA 시장과 더불어 시 의원들은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를 짓기 위해 해마다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고 있지만 각 지역 시민들의 반발에 쉘터를 지을 지역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베니스를 비롯해 할리우드, 에코파크 등지의 지역에서도 노숙자 쉘터 설립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발이 특히나 심한 지역은 바로 LA 한인타운이라고 하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공청회 없이 노숙자 쉘터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방송들은 이 한인들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며 인종적인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LA에 거주하는 미 시민들도 자신들의 지역에 노숙자 쉘터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시민들의 살 권리에 대한 문제이지 인종 문제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겠습니다. 일면의 중간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Immigration face-off looms. 이민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눈앞에 놓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4면에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리국자 부모와 자녀 격리 지침이 공화당 측에 부담감을 안기고 의회에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 의원은 미리국자 부모 장려 격리 정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간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의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측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번 중간선거 전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현재 이민개혁 법안 두 건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이 이 법안을 이번 주 안에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 두 건의 법안은 모두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의 운명을 가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A Today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면의 맨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Secret VA Nursing Home Ratings Hide Poor Care. USA Today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미 재향군인에는 퇴역군인 요양원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요양원의 허술한 관리 문제를 감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6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 재향군인회는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알고서도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퇴역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A Today와 미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주가 돼서야 몇몇 평가 점수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절반이 넘는 곳이 최하 평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특히나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항정신성 약물 처방을 남발하고 이들의 상태 또한 입소한 후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최하 평가를 받은 재향군인의 요양원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32곳의 주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미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사설 요양원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니 실망이 크네요. 지금까지 신문고의 양혜수였습니다. 이어서 김은진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6월 18일 월요일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엔 구름이 다소 끼고 쌀쌀하기까지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주 중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 내일 기온을 살펴보시면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3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 뉴욕에 현재 폭염주의보와 공기오염경보가 발령 중에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1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저기압권에서 구름이 다소 끼고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7도로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만큼 개인의 위생 청결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김현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민자의 무관용 원칙, 미국 국경을 넘는 부모로부터 자식을 격리 수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격론이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미리국자들을 범죄자라까지 몰아붙이며 아이들을 이용해 미리국을 하고 있다며 무관용 이민 정책 옹호에 나섰습니다. 자, 하지만 이민구치소에서 젖먹던 아이까지 떼어내 격리시키는 미국,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멜로니아 여사까지 모든 영부인들까지 나서면서 이민자들을 가슴으로 품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 목소리, 로라 부시 여사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현 미국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